두 달 전쯤에 미니 거상이랑 여기 턱 쪽 지방 흡입 받았던 예슬이라고 합니다. 30살이 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이 처지더라고요. 뭐 다이어트도 해봤고 홈케어 리프팅 기기를 유튜브나 SNS에서 입소문 난 거는 몇 개씩 구매했습니다. 빠져도 볼살이나 이쪽 손은 많이 빠지는데 이 턱 밑살은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실파 풀고 2주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쯤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더 이뻐지지 않을까요? 아, 네. 저 많이 달라졌나요? 가만히 있어도 여기 턱살 부분이 접히고 특히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옆각도로 찍으면 이쪽이 막 두툼해갖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이 거상 쪽은 절개 리프팅 받았거든요. 귀쪽 절개에서 실 넣고 당기는 거랑 그리고 턱 아래쪽은 지방 흡입을 따로 받았었습니다. 비슷한 시술을 한 적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한 2년 전에 했었거든요. 돈만 쓰고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똑같은 미니 거상이었는데도 이전에 받았던 거는 붓기가 상당히 오래 갔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마스크를 벗으면 특히 광대 부분이 이렇게 돌출이 돼서 얼굴이 마름모? 성으로 돼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기도 너무 꺼려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일주일 만에 완전 붓기가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족도는 어때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도 훨씬 더 리프팅도 잘 되고 여기 턱선 보이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접히지가 않고 이렇게 여기 라인이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 심부볼 쪽이 처져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리프팅 돼서 기존에 여기 잡았을 때 이렇게 한 번 잡히셨었잖아요. 네. 턱이랑 목이랑 경계선이 없거든요. 살도 많이 잡히고 이쪽이 고민이어서 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안 잡혀요. 뭐 이렇게 억지로 잡히면 누구나 잡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히면 안 잡힙니다. 붓기가 있거나 뭐 멍이 있거나 이런 거는 어땠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안 믿으실 수 있는데 그 다음날도 붓기가 없었거든요. 1일차입니다. 진짜 신기한 게 큰 붓기가 하나도 없는 거. 제가 재수술이어서 아는데 제가 첫 번째 수술했을 때도 실파 풀기 전까지 진짜 여기가 이렇게 마른 모처럼 튀어나왔어요. 앞으로 쭉 경과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수술을 받은 지 3일차 되는 날입니다. 3-4일째 돼가니까 여기가 좀 더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은 확실히 더 들고요. 여기 밑에 절개해서 지방 흡입한 쪽은 딱딱해요. 아직 바본이라고 하죠. 그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다 풀리면 더 날씬해지겠죠? 7일차 되는 날입니다. 그저께 턱 밑에 실파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붓기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여기 라인이 살아나서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2주차 되는 날입니다. 정면에도 여기 엄청 V라인 되고 얄쌍해지신 거 보이시나요? 직장인 분들도 크게 이렇게 휴가 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해요. 4주가 되니까 여기 밑에 흡입한 바본도 거의 사라졌고요.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목 스트레칭하고 이런 게 조금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미니 거상이랑 지읍하고 나서 얼굴 전체 라인이 정리되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약간의 잠수기는 있기는 있어요. 아, 눈 밑에 약간 꺼져 있는 부분이랑 팔자 윗볼 쪽이 위쪽으로 볼륨 포인트가 모이면서 앞볼이 약간 정긋해진 느낌이 있고 얼굴이랑 목 경계가 이렇게 둔하게 떨어졌던 라인이 훨씬 더 스미덤의 위쪽으로 붙으면서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아직 입가 쪽은 조금 잠기가 있어서 마스크 효과가 빠질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얼굴 선은 좀 더 정돈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꾸준히 레이저 같은 걸로 관리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얼굴형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좀 달라진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요즘 더우니까 머리 많이 묶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 이쪽에 막 살 접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머리를 묶어도 그런 게 따로 없으니까 네, 그게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다? 네. 주변에서 반응은 어때요? 뭔가 이뻐졌다? 라고 하는데 살 뺐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대부분 수술은 그렇게 빨리 붓기가 빠지지 않으니까 상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소개팅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뭔가 남자친구도 만들고 싶습니다. 떨어지는 거 아니죠? 네. 두 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좀 이제 생기겠죠. 남자친구 사귀고 싶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이제 찍으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떤 프로필 사진이요?
자기 표기. 아, 이제 얼굴은 됐고 몸을 이제 만드는. 초반에 한 달 정도는 이제 힘을 주면 안 되니까 계속 웨이트를 못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두 달 지났으니까 이제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지금까지 제 부티로그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